식사하셨어요? 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이제 밥 먹고 나왔으니까 또 이제 소개를 해야지.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강촌인데, 강촌에 유명한 노래가 하나 있어요. 네. 바로 강촌에 살고 싶네라고 하는 나훈아 선생님이 부른. 한번 불러주세요. 아, 네. 엄청 네. 음치인데. 아이, 나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마요. 알겠어요. 그 가수 김설강 선생님이 하천으로 일을 가다가 강 건너편에, 북한강 건너편에 벼랑에 강촌 역사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걸 보고 그 제비집이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네.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강을 딱 건너왔는데 해가 딱 지면서 강물에 비치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 앉아가지고 글을 쓴 거예요. 그게 바로 2절이에요, 2절. 2절을 먼저 쓰고 하룻밤 푹 쉬고 다음날 아침에 강가에 나와보니까 아침 풍경도 끝내주는 거지. 그래서 아침 풍경을 여기 적은 거고. 1960년대 후반서부터 70년대 초반까지 춘천에 댐이 만들어지고 댐 안에 호수들이 막 형성이 되고 막 이러니까 한 5년 사이에 춘천의 풍경이 확 바뀌잖아요. 네네. 호수가 있는 낭만적인 도시가 되다 보니까 초양강 처녀라든가 뭐 이미자 선생님이 부른 춘천댁 사공이라든가 상위 1등을 하고 막 네네. 이렇게 되면서 춘천이 대한민국 낭만 도시 이런 걸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거죠. 예전에는 강촌에 오시면 뭐 출렁다리 있고 자연과 좀 이렇게 일치되는 그런 것들이 많았다라고 하면 지금은 구곡폭포 들어가는 것도 많이 정비가 되어 있고 새로운 시설 공연 이런 것도 보충이 되어 있고 또 예전에 그 당시에 출렁다리가 굉장히 유명했어요. 근데 안전을 위해서 그걸 철거를 했다가 다시 여기에다가 부활을 시켜놓은 거예요. 1972년도 그것을 그대로 재현을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랑 같이 한번 올라가시죠. 이게 이제 1972년도의 그 풍경이네. 완공을 하고 좀. 야, 근데 너무 뜻밖인 게 어게인 1970이 되어 있는데 신혼여행을 오셨네요. 그러게요. 아, 그래도 야, 이쪽이 그 시절에는 화풍이었었나 봐요. 그 당시에 강촌 안 와본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젊은 사람들 치고. 춘천 여행할 때 다른 데서도 막 찍었었는데 소양정이라고 하는 정자 비석을 많이 모아놓은 게 있었잖아요. 네네네. 이것도, 네. 이것도 강원도 도지사를 지내셨던 분에 대한 공적비네요. 아. 선정비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회사사님 이런 거에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한번 올라가 보시죠. 여기 예전에는 물이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저는 덩치가 작아서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물놀이 할 수 있습니다. 아, 여기 출렁다리인데 출렁출렁 예정 되는구나. 어, 출렁출렁 하는구나. 여기도 다리도 출렁출렁 배도 출렁출렁. 아, 이래서 출렁출렁 출렁다리구나. 아우, 뷰가 너무 좋네요. 그쵸, 사람들이 네. 그냥 막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물이 일단 맑은 것 같아요. 깨끗하네. 네. 주말에 가족들하고 놀러 와도 되겠는데요, 이쪽도? 여기 반대편도 잘 해놨네요. 예전에는 강촌에 오시면 네. 바로 강이 다 보이고 출렁다리 있고 밑에 자갈밭에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핫플레이스. 지금은 이 밑으로 이렇게 사륜바이크 같은 거 많이 타고요. 네네. 자전거 도로도 아주 잘 되어 있고. 네. 아니, 여기가 또 중요한 게 저 레일바이크가 쪽이 종점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지금은 네. 경춘선이 경춘선 직선화가 되면서 폐선로 구간이 생겼어요. 오히려 경치가 좋은 곳들은 이제 차가 안 다니게 된 거예요. 기차가. 아, 네네. 그 중에서 두 개로 나눠서 코스를 네. 하나는 김유정역서부터 현재 여기 강촌역까지. 그럼 개인적으로 여기서 타시는 게 나아요? 아니면 경강역에서 타는 게? 저는 이쪽 김유정역에서 강촌으로 오는 게 훨씬 더 좋았어요. 아. 김유정역에 도착하시면 김유정 문학초, 책과인 세상물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야기길도 있고. 네네. 그리고 거기에 이 레일바이크 출발하는 장소가 있어요. 네. 팁 하나 드릴게요. 거기서 레일바이크를 탔을 때 네. 출발하면 내리막길이거든요. 네, 맞아요. 브레이크 밟으면 안 돼. 거기서 아. 브레이크 밟으면은 밑에서 한참 페달질을 한참 아. 해야 돼요. 와, 여기 드디어 백양리에 왔습니다. 백양리역. 여기가 원래 경춘선 다니던 기차 철로를 아. 그대로 놔둔 거예요.
이렇게 역투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삼유정역 갔다가 백양역 갔다가 강촌역까지. 그거 역투어를 하면서 레일바이크 이렇게 같이 엮어도 충분히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신천이 곳곳에, 물론 도심은 굉장히 또 많이 발전을 했지만 곳곳에 옛날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네네. 약간 시대를 표현할 수 있는 네. 그런 영화나 드라마 네. 이런 거 촬영 장소로도 많이 쓰이기도 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또 곳곳에 사진 찍는 포토존도 있고. 이야, 이렇게 또 철길 걸어보신 적이 흔하지가 않잖아요. 저하고 같이 걸어서 속상하시죠? 예. 다음 주에 예. 이번 주도 좋고 다음 주에 좋고 예. 그 여친이랑 같이 와서 이렇게 또니와 예. 짝수리가 예. 한 계단 발 울면서 네, 네. 가위가위보 해가지고 그 계단 정도. 가는 것처럼 해서 오글오글한데 뭐 난 할 일 없으니까 괜찮아. 저 이제 인사 한번 해야죠. 저기 춘천 뭐라고 그러죠? 뭐죠? 우리 아까는 까먹었어. 나 춘천 살아요. 아, 나 춘천 살아요. 나 춘천 살아요.